김지현 씨와 노상현 씨가 청춘을 향한 위로와 응원을 전하기 위해 뭉쳤습니다. 바로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을 통해서인데요. 장수! 뭐야 뭐라 그래도! 난 네 편이야. 오케이 뭐야 너. 눈치 보거나 계산하지 않는 재희와 세상과 거리 두는 법에 익숙한 흥수. 대도시의 사랑법은 재희와 흥수 두 사람의 13년 서사를 담았는데요. 다들 네가 만난 남자들 숫자만 지면서 신나게 물고 뜯잖아. 점 없고 꽉 찬 A. 자신의 비밀을 숨긴 채 캠퍼스 라이프를 시작한 흥수의 눈에 띈 여자는 다름 아닌 자유로운 영혼 재희. 닮은 듯 다른 두 사람은 다른 성격과 취향을 지녔지만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며 가까워지고. 나는 너 이해하는데. 네가 뭔데 나 이해해. 극 초반에는 서로의 관계성을 담았는가 하면 중후반부에는 두 사람의 성장 서사에 집중하며 감정을 고조시키는데요. 난 보고 싶다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진짜 같아. 슬픔과 기쁨, 다양한 감정을 공유하며 서로의 성공을 빌어주는 아름다운 우정. 과연 두 청춘은 어떤 엔딩을 향해 달려나갈지 궁금해지는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입니다. 흥수 같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베스트 프렌드가 된 것 마냥 놀았던 것 같아요. 작품을 넘어 현실에서도 서로와 같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전한 김고은 씨와 노상현 씨. 하지만 내향적인 성격 탓에 촬영 초반에는 낯을 가리기 바빴다고 하죠. 빠르게 친해졌다.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긴 한데. 네네. 네, 오해예요. 예. 그 고은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낯을 좀 많이 가리는. 약간 아이 성향이 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첫 만남 때는 굉장히 조금 낯을 정말 많이 가렸고요. 근데 이제 또 같이 감독님도 함께 뵀었는데 술도 한잔 하고 이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하면서 이제 또 저희가 또 사전 답사 겸해서 이렇게 또 한 번씩 뭉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남들을 좀 가지면서 식사도 많이 하고 술도 한잔 하면서 그러면서 천천히 좀 친해졌던 제가... 것 같고. 어색함을 풀기 위해 작품 밖에서도 뭉치며 친분을 쌓았다는 두 사람. 두 사람의 노력이 빛을 발해 결국 작품 속 특별한 케미스트리를 자아냈습니다. 두 분이 같이 계실 때 저도 너무 즐겁고. 배우들도 빛이 났기 때문에 불이 나오는 장면을 계속 찍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멜로보다 진한 우정을 담은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과 함께 감성 풀 충전해보시는 거 어떨까요?